그만 모르겠어. 경훈이 아, 대박이다. 아, 대박이다. 되게 혼났어. 아, 성원 씨 정말 진짜 네. 주변에 그 흔한 네. 우리 주변에 이웃 같아요. 저요? 어, 대박이다 정말.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왜 알죠? 예쁘장에서 해갖고 말 험하게 하는 분들 있죠. 아, 와, 쟤 진짜 완전 대박이다. 야, 야, 그 얘기 들었냐? 완전 대박이다 그. 이제 신영경이요. 네. 예, 먹다가 홍달에 걸렸대요. 보내주시는 거예요. 너무 출근하게 되신 거 아니에요? 아니, 앞에 얼굴 보고 못할 것 같아요. 톡톡톡 전달 좀 하려고. 못 먹어요, 황달 아니에요? 저희 오빠랑 저랑 식탐이 되게 세요. 4남매인데 남매가 많으면 식탐이 세잖아요. 맞아. 항상 먹는 걸로 싸워. 먹는 걸로 싸워서 줄을 저희 아버지가 한 박스를 구해오신 거예요. 저희 오빠 3살 차이인데 오빠 6학년이고 제가 3학년이잖아요. 6학년이면 6교시까지 해요. 3학년은 4교시까지 해요. 일단 가방을 다 메고 전투로 가요. 전투로. 땡 치면 바로 가요. 종례도 안 듣고 알림장이고 뭐 그날 하루 맞은 거 상관없으니까 바로 가요. 가서 귤을 다 까먹었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. 침샘이 저르기 시작하면서 내 얼굴이 너무 노란 거야. 야, 이거 어떡하지? 어떡하지? 그 옆에, 옆집에 후동이네 집 가가지고, 이모, 쟤 얼굴이 노란가요? 그러니까, 어머, 세상에, 큰일 났다고, 큰일 났다고. 갔는데 황달기 있다고. 어머. 뭐 잘못 먹었냐, 뭐 먹었냐, 막 계속 물어보세요. 귤을 먹었어요. 귤을 먹었어요. 얼마큼 먹길래? 한 박스 먹었어요. 어, 그럼 아파. 이러더라고. 김장할 때도 맞아봤어요. 엄마한테. 어떻게 해요? 엄마한테 계속 엄마 하나만 줘봐. 시끄러. 엄마 하나만 줘봐. 하나만. 김치도 맞아. 아유 앞에 김치도 앞에 거. 어. 김치로 딱 간을 촥 맞는데 여기. 누웠다고. 여기를 이렇게 한번 감기고 나가요. 촥 하고 나가니까. 아 신영 따갑고. 신영 씨 엄마 되게 재밌어요. 신영 씨 어머님 그 어록이 좀 있잖아요. 어록. 요새 살이 없어요. 하고 나서 엄마가 몇 개 있어요. 뭐예요? 몇 개 있는데 일단은 뭐 이게 전체적으로 가면 예전에 뭐 홍석천 씨를 제가 압구정에서 만났어요. 엄마 나 압구정에 홍석천 오빠 만났다. 어 그 로그아웃 하지 뭐. 커밍아웃인데. 커밍아웃인데 로그아웃. 아웃은 아웃인데요. 예, 예. 예. 그리고 택시 타다가 하도 그 이렇게 친실하세요 믿음은. 아, 우리 하나님 고마시고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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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내려주셔서 이렇게 내려주셔서 네. 기사님이 아멘 네.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. 그렇죠. 아멘 하시면서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김연아랑 아사다마오가 있었는데 야 세상에 아다마오가 그렇게 아사다마오 아사다 그래. 커피집에 가서 너 연예인이라는 게 어? 커피 먹고 이래야지 연예인이지 저기 아가리카노 하나 주세요. 저기 아가리카노 하나 주세요. 신영 씨 그 예뻐졌다고 살 빠져서 예뻐졌다는 질문에 엄마가 뭐라고 그러셨다고요? 아, 저 엄마 원래 살 빠지면 좀 예뻐져야 되는 거 아니야? 땡 다음 생에 이번 생에는 안 돼. 이번 생에는 안 돼. 이번 생에는 안 돼. 이번 생에는 다음 생에 뭐라고 그랬죠? 이제 아 맞아. 어 그 경찰 분이 딱 지나가셨어요. 근데 조금 우리를 조금 약간 이렇게 아, 안 됩니다 하니까. 어머 세상에 민중의 방망이가 뭐 하는 거야? 민중의 방망이가 뭐 하는 거야? 헷갈리시니까. 헷갈리시니까. 아 진짜 아가리카노 하나 마시고 싶네요. 아 아가리카노 좋죠. 아가리카노. 저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 그 직업적으로는 예전에 좀 이렇게 그러니까 통증했을 때가 더 웃기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은 들거든요. 사실 그런 분들이 사실 네. 많아요. 아 진짜로. 근데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해요. 그렇죠. 네. 솔직히 TV에 CF에 조인성 씨가 나오는 거 제가 너무 사랑하거든요, 사실. 약간 왠지 좀 결혼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. 그것 때문에 뽑혔어요?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카메라를 딱 들고 조인성 씨를 찍으려고 그랬어요, 침대에서. 딱 화면을 찍으려고. 화면한 근데 셀프 카메라로 된 거예요. 이렇게 돼 있는 제 모습 보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. 야, 이거 생각보다 이거 너무 뚱뚱한데? 야,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. 그래서, 야, 이거 빼자.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. 너무, 그리고 불편했던 게 너무 많아요, 사실. 양말을 정자세로 못 신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. 양말이 이렇게 있으면 예. 이거를 못 하는 거예요, 이거를.